집에서 내려 먹는 거하고 또 기분이 다를까. 커피 한잔 합시다. 하시죠. 여기는 너무 가장 핫한 거. 빵집입니다. 빵집입니다. 깃털. 한번 입어주려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막 뻗치고 특별히 할 일은 없거든요. 그거 뻗치고 나오는 거야. 아니. 오늘 뭐 해? 언니. 응? 오늘 뭐 해? 언니. 오늘 뭐 해? 근데 이거 있는데 그걸 이은 거야. 일단 임시로. 그랬다 내가 쿠팡에서 샀지. 긴 거를 2m 70짜리. 한 번에 내려오는 거. 이봐, 한 번에 이렇게 내렸어. 다 막았어. 여기도 막고 애들 고양이도 몰무니까 여기도 막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에 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밥 공개 반이 아니라. 몸무게는 제발 보지 말고 근육량, 체지방량, 그다음에 안에 내장 지방 센치가 얼만큼씩 줄어가는지 그걸 보라고. 그밖에 인스타로 관리하는 동생들도 많으시죠? 아, 전화해서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가르쳐주긴 하는데 내 이름피는 나 오늘 10년 수도 운동 못했고 뭐하고 이런. 그래서 내가 아빠도 해야 돼. 그럼 핑계가 될 수가 없어. 남이 일이 아니라 네 일이잖니. 그러면서 제가 막 언니 우리 오랜만에 본분을 입고 수다. 나 너무 그리웠어 이 수다가. 언니 오늘 뭐해? 코어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구입에 오늘 나설 겁니다. 네, 봐주세요. 재밌겠죠? 제가 어제도 시술을 받고 왔는데 코어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기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기분도 중요하더라고.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거에서 이제 동굴에서 나왔잖아요. 나 이제 막 갑자기 말이 막 터졌어. 동물 터졌어. 동물 터졌어. 또 정신 육체를 지배하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그 정신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두려고 장비빨을 좀 운동할 때 입는 옷도 좀 구비를 하고 팔에다가도 좀 장착을 해서 늘 함께 나를 좀 긴장시킬 수 있는 내 의지를 뿜뿜 올려주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럼 우리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오늘 장비야. 은근히 이거 맞추는 도움이 되는데 심박수를 거기 체크해주니까 내가 가짜로 헐떡거리는 건지 그렇지, 진짜 그렇지. 헐떡거리는 건지 알 수 있고 옛날에 우리 왜 학교 가면 잘했어요 그러면 상장 호도나무에 상장 붙이잖아. 그런 것처럼 원을 완성하는 게 있어. 아 그래? 근데 그걸 빽빽하게 완성하면 엄청 뿌듯해. 신기하네. 공 이렇게 이거는 추가하면 돼. 이렇게 코어가 있네. 사야 되겠네. 코어가 있네. 지금 무슨 애플 홈버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니까. 뭘 하다 보면은 뭐 홈버튼 같아. 모두 애플뿐이야 어디? 박용호 홈버튼에다가 또 거기다 뭐 그러니까 오늘 쇼핑할 일이 없었어. 근데 아니 그 필라테스 갔는데 지난번에 봤지만 이쁜 걸 입고 나오더라고. 색깔이 또 그런 게 눈이 가더라고. 이제 나도 걸쳐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 다 까만색이야. 내가 보니까 혹시 내가 다른 거 좀 사놓은 게 있지는 않을까? 다 까맣으면 정말 한 개도 애누리 없이 다 까매. 그래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약간 색깔을 한번 줘볼까. 몸 만들기 할 때부터 느낀 거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남들이 이렇게 관전할 때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유난을 떨고 다 모든 사람이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 그리고 제일 빨리 타협을 봐 스스로.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자.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또 좋네. 나 택시 되게 자주 타.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 그렇지. 그럼 내려서 걷고 편하고 주차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랬어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네.
툴 매장은 어느 나라를 가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에세이 제품하고 세븐 제품이 가장 항상 많이 나가는데 뭐가 달라요? 너무 신기해. 거기에다가 밴드를 다는 거야. 어, 너무 신기하다. 예쁘네. 이걸 써야겠다. 이거 좋네. 이걸로 네. 샀습니다. 꾹 눌러보세요. 오, 오 귀여워. 아, 진짜 몰랐다. 다 샀었죠. 설마 끓여가지고 갑시다. 마스크 두 개 하고. 근데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여기는 도산공원. 자, 샀으니 한 바퀴 돌아봐야죠. 자, 피트니스의 걷기, 실외 걷기. 눌러? 이렇게? 어. 준비. 오. 가! 가시죠. 애플워치 개시. 실외 걷기.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여기 한 바퀴 돌고. 예쁜 얄딱구리한 장발투. 필라테스 복을 사러 가야죠. 막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지 않아? 오! 이걸 찾으니까. 어느새. 오. 그거 하나 찾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단식 중. 단식 중이래. 꼭 단식하다 한 3시 반에서 4시 반, 요 1시간. 요거 1시간 지나가 5시쯤 되면 또 괜찮아. 그지? 요걸 잘 참아야 돼. 여기 오니까 여기 바로 돌아가면 강서변역인데. 냉면 먹고 싶다. 강서변역 가서. 참아야 하느니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이 실외 걷기 모드로 우리는 이제 룰루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걸으니까 여행 온 것 같다. 바람 쐬니까 좋다. 여기다 안창살까지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배고파. 아 진짜 이러고 저녁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일로 나가자. 이런 거 좋아. 내가 오늘 이런 걸 찾은 거거든? 언니 이거 사이즈 좀 속은 좋은데? 달라고 그러자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읽어봐야지. 괜찮지? 이 바지 괜찮아. 예뻐. 쨍하다 쨍. 쨍하지? 언니 애플워치 정지해놨어? 정지해놨지. 이게 협착이 심하대. 이거 옷을 아까 그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데 머리에 금방. 모를 때는 걸... 막 해도 상관없었잖아. 좀 조심히 움직이긴 해야겠다 언니. 스피드를 좀 줄여. 맞아. 네 이제 한번 걸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원하는 걸. 원하는 거를 샀어. 득템 득템. 완전 쨍합니다. 100m 저기도 나 보일 수 있어. 다시 걷자. 예전하고 다르게 언덕 올라갈 때도 보폭을 똑같이 가는 거지. 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뚜껑에서 뭐 먹으면 맛있을 텐데. 우리 오늘 왜 하필 단식이어서. 그러니까. 알피엠 143. 그래 이렇다는 거. 뿌듯하지? 두 분 쉬었다 가야 돼. 너무 많이 걸었어. 쉬었다 한 것 같은데. 유라의 머니 사상 오늘 제일 역동적인. 그렇지. 그리고 내 인생이 가장 파격적인. 그래 이런 걸 쇼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득템한 거 보여주시죠. 어머. 안 켰어. 재개하셨습니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알토랑 같은 이 먹자골목에서. 아, 우리는 다 물리치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뿌듯하다. 식사 시간까지 한 3시간 남았나요?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갑시다. 오, 그 꿀맛이잖아. 1호도 오늘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오늘 저녁 때는 뭘 먹을 거냐면요. 낙지, 낙지! 밤에다 비벼 먹을 거야, 빨간 거! 나도 먹을 거야, 낙지. 어, 낙지. 오늘 통일했어, 낙지로. 현대 할머니 낙지! 예약하고 받아갖고 가면 끝나. 오늘 차 버리고 우리가 두 발로 그럼, 그럼. 강남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잖아. 아까 그 언덕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처음 걸어봤어, 그 언덕길을. 언니, 나 그 언덕 그렇게 높은지 몰랐네. 그지? RPM 140 146 찍었어. 조만간 코어 앤드 복근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 다음에 수영복을 사러 좀 가볼까? 수영복 사러 가자. 수영복 사러 가야 돼, 수영복 사러. 허리 약을 빨리 다 먹고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나머지 한 3, 4kg? 근육량이랑 좀 정리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허리가 우선이니까 지금. 어디 봐봐. 1.95kg. 완료해? 응, 완료. 끝. 그럼 이제 좀 이따가 핸드폰으로 와. 핸드폰으로 와? 봐봐봐. 오! 됐지.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나와? 한 2kg 가는 건 이제 껌이야. 그렇게 내 몸이 바뀐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너무 좋았고, 언덕길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도 몰랐고. 오늘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단식인데 빨리 가서 저녁 먹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계속 행보를 봐주세요. 안녕. 뭐해요, 다음에도. 네.